안녕하세요 여러분, 쿠키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 바로 이 고수를 사용했었는데요. 이 고수는 제가 그닥 좋아하지 않는 그런 향신료인데요. 지난주에 이 고수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고수를 뭐 다 사용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 고수를 사용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 고수를 사용하는 음식 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지난 영상에 만들었던 쌀국수처럼 동남아 음식이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동남아 음식을 한번 해볼 겁니다. 동남아 음식은 많은 유튜버나 뭐 TV에서 많이 소개가 된 적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동남아 길거리 음식 중에 반세오라는 음식을 가정에서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레시피를 조금 쿠킹 음식으로 변경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동남아 음식이 한국과 재료가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만들었던 쌀국수도 그 중에 하나고 이 반세오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반세오는 역시 한국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를 이용해서 만들 거예요. 먼저 이 파를 다져주도록 할게요. 이 파는 사실 필요가 없는데 실제로 베트남의 크레페라고 불리는 그 반세오를 보시면 약간 그 녹색의 파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흉내내 줄 거예요. 이 녹색 부분만 다져서 사용을 할 겁니다. 많이 다지실 필요는 없고 적당히 반죽 안에 들어갔을 때 녹색이 잘 보일 정도로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양파를 슬라이스 해줄 건데 양파는 사실 안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좀 시각적으로 푸짐해 보이고 뭐 단맛을 조금 더 추가하고 싶으시면은 양파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양파는 많이 사용하지 않을게요. 4분의 1 정도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근. 당근도 뭐 그닥 필요하진 않은데 그래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으면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당근도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냥 여러분들은 집에 있는 재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당근도 얇게 채 썰어서 볶아줄 거기 때문에 뭐 그냥 대충 잘라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채소는 이렇게 대파, 당근, 양파 다 썰어줬고요. 여기에 고수까지 조금 다듬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숙주는 이미 물에 세척을 해서 지금 물을 빼고 있는 중이고요. 자, 야채만 먹으면 아무래도 질리기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돼지고기를 사용을 할 건데요. 이 돼지고기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얇은 불고기용 돼지고기입니다. 사실 반세오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단백질 재료를 생각하면 사실은 새우거든요. 근데 제가 갑각류 알레르기도 있고 새우는 지난번에 사다 뒀던 그 냉동새우를 전부 다 저희 강아지가 다 먹었어요. 리코, 아빠 새우 다 먹어서 좋아? 윙크하는 거야? 알았어, 다음에 또 사줄게. 자, 이제 돼지고기를 좀 재워줄 건데요. 오늘은 당근과 양파도 전부 다 함께 넣어서 볶아줄 생각이에요. 사실 그 베트남에서 먹는 반세오는 돼지고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뭐 소금 후추만 간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 좀 맛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저는 갈비 양념을 응용해서 간단하게 양념을 해볼 겁니다. 먼저 볼에 당근, 양파, 돼지고기를 넣어주시고 간장 반 스푼 그리고 후추, 설탕 반 스푼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잘 버무려 주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아, 간장이 바지에도 튀었어. 씨. 자, 이 반세오라는 음식은 베트남의 크레페라고 불리는데요. 먼저 반죽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밀가루 3테이블스푼, 큰 수저로 3개죠. 그리고 전분 2작은술, 소금 2꼬집, 후추. 자, 이제 여기에 카레가루를 아주 조금 넣어줘야 되는데요. 저는 지금 한 티스푼 하나를 10으로 나누면 그 중에 한 2 정도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카레가루가 일단 카레향이 강한 이유도 있고요. 아무래도 카레향이 강하면 카레맛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카레를 조금만 넣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향으로 모든 음식을 덮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좀 아까 다져뒀던 대파를 넣고 물 90ml를 넣습니다. 이제 잘 섞어주면 돼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크레페 반죽 정도의 농도가 되면 됩니다. 자, 이제 이 반세오와 함께 먹기 위한 소스를 만들어 줄 건데요. 이 동남아 소스는 아시다시피 느엉맘 소스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하지만 뭐 베트남인이나 뭐 동남아인이 아닌 이상 느엉맘 소스를 자주 쓸 일은 거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느엉맘 소스 대신 까나리 액젓을 사용할 겁니다.
먼저 마늘을 하나 다져서 넣어주고요. 물론 저는 분쇄기를 사용했지만 결국엔 똑같은 거예요. 마늘은 큰 거 하나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까나리 액젓 반 스푼, 식초 한 스푼, 물 한 스푼, 설탕 한 스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베트남 고추를 하나 넣어주면 되는데요. 이 베트남 고추는 그냥 손으로 부셔서 넣으시면 됩니다. 아주 잘게 부셔서 넣으시면 돼요. 근데 저는 귀찮아서 시중에 판매되는 이 크러시드 페퍼라는 걸 사용을 할게요. 이것도 굉장히 매콤하고 분쇄가 돼 있어서 사용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적당히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재료 준비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 계란 하나만 있으면 돼요. 계란을 깨서 이렇게 잘 풀어주시면 됩니다. 사실 계란은 반죽에다 넣어도 되는데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베트남 길거리에서 드시면은 계란을 따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뭐 계란의 식감이랑 익힌 반죽의 식감이랑 달라서 뭐 그걸 뭐 느끼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베트남에서 하는 방식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마무리 조리를 시작할 겁니다. 먼저 널찍한 팬을 하나 준비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기름을 전체적으로 샥 둘러주세요. 자, 이렇게 기름이 전체적으로 도포가 됐으면 약불로 줄여주시고 좀 아까 만들었던 반죽을 크레페 만들듯이 이렇게 펴주면서 얇게 펴주셔야 돼요. 두꺼워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쪽엔 계란을 부어서 전체적으로 동그란 모양을 잡아주시면 돼요. 자, 보시다시피 반죽이 어느 정도 익기 시작하면은 이제 한쪽에 세척한 숙주를 깔아주고 위에 방금 볶았던 돼지고기를 올려줍니다. 자, 그리고 절반을 이렇게 접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한번 접시에 담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재료로 반새우 두 개를 만들었고요. 이제 여기다가 고수를 좀 놔주고요. 사실은 고수를 잘게 잘라가지고 이 안에 넣고 같이 해줘야 되는데 저는 고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같이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준비했던 소스를 남은 대파도 좀 이렇게 뿌려서. 자, 이제 진짜 먹으러 가볼게요. 자, 이렇게 반새우가 완성됐습니다. 사실 반새우를 직접 드셔보신 분들은 뭔가 조금 다른 걸 느끼실 텐데 아무래도 그냥 집에 있는 재료로만 사용을 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코코넛 밀크도 들어가야 되고 뭐 밀가루는 박력분을 써야 되고 뭐 하여튼 복잡합니다. 근데 집에 있는 재료를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다 보니까 약간 좀 바삭바삭한 감은 좀 떨어져요. 그래도 집에 있는 재료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도록 제가 나름 개량을 한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보여도 반새우는 맞습니다. 물론 제가 제 레시피로 개량을 한 거긴 하지만요. 자, 일단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고수는 좀 치워놓고. 자, 이렇게 잘린 반새우를 소스를 살짝 뿌려서 한번 먹어볼게요. 이 맛이야, 이 맛. 맛이 어떠냐면은 그 전형적인 동남아 소스 맛인데 거기에 아삭한 숙주 그리고 돼지고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약간 부침개 같기도 하고 팬케이크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맛있습니다. 자, 이 반새우를 직접 사서 드셔보신 분이나 아니면 주문을 해서 배달 음식으로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반새우는 이렇게만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바로 이 라이스페이퍼를 사용해서 먹기도 하는데요. 안 돼, 접혀지면 안 돼. 이 라이스페이퍼를 사용해서 먹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베트남 음식이다 보니까 라이스페이퍼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라이스페이퍼를 사용해서 한번 먹어볼 건데 이번에는 이 고수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고수가 좋아진 거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옆구리가 좀 터지긴 했는데 뭐 이렇게 베트남 쌈, 월남 쌈 만들어 드시듯이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자, 이번엔 소스를 이렇게 푹 찍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라이스페이퍼에 싸먹는 장점은 손으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핑거푸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있고요. 그리고 고수는 역시 저한테 안 맞습니다. 어우. 아무래도 이렇게 약간 좀 너덜너덜하게 되는 음식이다 보니까 편하게 먹으시려면은 라이스페이퍼를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스페이퍼를 이용하시면 요것도 싸먹고, 그리고 또 뭐 파프리카나 다른 재료들을 이용해서 또 다른 월남쌈을 드실 수도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먹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자, 사실 오늘 이 소스도 라임 주스가 들어가고 뭐 느왕맘 소스라든가 이것저것 동남아스러운 재료들이 조금 더 들어가야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집에서 동남아 맛을 내는 데는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베트남 길거리 음식 반세오를 직접 집에서 만들어서 한번 먹어봤는데요. 사실 이 반세오도 지금 밖에 나가서 사드시거나 아니면은 배달 음식으로 주문을 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배달 음식들이 많이 발전되면서 여러 가지 나라의 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가격대가 아무래도 만만치가 않죠. 이 반세오도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두 개 정도 주문해서 드시는데 기본 가격이 11,000원에서 15,000원 정도 하고요. 거기다가 배달 비용까지 하면 뭐 2만원 가까이 하게 되겠죠. 요 정도 양의 요 정도 음식을 2만원을 주고 먹는다? 글쎄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주위에 이런 고수 같은 거 구하실 수 있으시면은 집에서 직접 해 드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격도 많이 들지 않고 별로 그렇게 어렵지도 않으니까요. 자, 그럼 베트남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만들어서 직접 드셔보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쿡밥! Ya, 근데 이걸 2만원 주고 먹기는 솔직히 돈 아까운 거 아닌가? 맛있긴 맛있네.